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원입니다. 75일차 강의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배웠던 표현, 74일차 때 배웠던 표현들 다시 한번 같이 복습하면서 오늘 표현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배웠던 표현이 있었지. 어머야, 애기 있다 이러면서, 어머야, 아, 눈이 완전히 저거 아빠 거꼭 빼다 박았네 정도의 표현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남자애니까는 his eyes라고 했었던 거. 그리고 아빠의 것을 소유격 대명사 했을 때 his dad's, D-A-D 위에다가 어퍼스트로피 찍고 S를 씀으로써 아빠의 것, 즉 아빠의 눈이란 걸 아빠의 것으로 이렇게 내받아 쓸수 있다는 거. 그게 포인트. 마지막으로 뭐뭐 같은 정도의 뉘앙스, 뭐뭐처럼 정도의 뉘앙스 쓸때 like라는 거를 동사가 아니라 쓸수 있다는 게 키포인트들이었습니다. 요 말을 잘 활용해서 문장 우리가 어제 쑥 뱉어봤었죠? 그거 잘 기억하시면서 세번 같이 내뱉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뭐였다고요? 야, 애기 눈이 무슨 말이지? 아, 눈이 완전히 저거 아빠 거꼭 빼다 박았네. 영어로 어떻게 했었죠? 같이 해볼까요? His eyes are just like his dad's. His eyes are just like his dad's. 한번 더. His eyes are just like his dad's. 만약에 남자이고 엄마 닮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같이 해볼까요? His eyes are just like his mom's. 애기는 여자애기, 닮은 거는 아빠 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Her eyes are just like his Her eyes are just like her dad's. 그리고 애기도 여자애기, 닮은 것도 엄마 눈. 그러면은 her eyes are just like her mom's. 이런 식으로 이래저래 많이들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챙겨 가시고요. 오늘 표현, 75일자 표현 여러분 한국어 뭐를 준비했냐면은 이도 내 입장 내봐봐라 이놈의 자스가 정도 표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일단은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그뭐 내가 남의 상황이 안 돼봤을 때, 여러마가 겪고 있는 그 고통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나도 내 딴에는 뭐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빡세게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뭐팀 프로젝트 같은 데서. 그래서 뭐또 내가 같은 팀 동료 중에 전대건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속상해 있었는데, 웬걸 나중에 알고 보이겠네. 뭐 야도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고. 요랬을 때이 대건이란 애가 억울하게 소리 지르는 말이 니도 한번 내 입장 대봐봐라. 어? 나도 최선을 다했다고. 내보고 왜 카는데? 왜 내만 보고 카는데? 요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상황에 쓸수 있는 문장. 즉 니도 내 입장 한번 대봐라. 니도 한번 내 입장이 대봐보라 했겠네. 요런 정도의 문장, 뉘앙스의 문장, 오늘 문장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영어로 뱉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설명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좀 설명이 약간 이렇게 찐따스러웠는데, 뭔 뜻인지 뜻은 통하셨죠? 제가 영어로 말씀드리고 좀더 이렇게 썰을 풀게요. 들어보세요. 니도 내 입장 대봐봐. Put yourself in my shoes. Put yourself in my shoes. Put yourself in my shoes. 천천히. Put yourself in my shoes. 자연스럽게 put yourself in my shoes. Put yourself in my shoes. 정도의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오늘의 문장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 이거예요. 내 입장이 대바라는 말인데 오늘 문장을 직역해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put yourself 말 그대로 네 자신을 둬라 이렇게 했죠. 두긴 둔데 어디다가 둔다고 오늘 문장에서 진행되면은 in my shoes 말 그대로 그내 신발 안에 네 스스로를 둬봐라. 요런 식으로 문장이 진행이 되었잖아요. 우리 왜,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그 역지사지가 되겠죠. 역지사지가 이그 영어 쪽 있어서의 표현 중에 말 그대로 내 신발을 한번 신어봐라. 네가 내 신발에 한번 들어와봐라. 요런 뉘앙스로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문장이 니도 내 입장 대봐봐. 요런 뉘앙스의 문장으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직역을 하게 되면은 네 자신을 둬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어 있겠네. 동사는 두 동사 put. PUT를 우리가 활용을 할 거래요. 그래서 put yourself, 네 스스로를 둬라. 두긴 두는데 어디다가 두라는 거예요? In my shoes, 내 신발 안에다가 넣으라는 거죠. 안에다가. 그래서 일단은 전치사 in을 쓸 거고 그 다음에 my shoes, 한짝이 아니고 두 쌍이, 한 쌍이죠. 그래서 in my shoes, shoe에다가 반드시 S 쓰여서 복수 처리한다는 거. 그래서 확 붙였을 때 put yourself in my shoes, put yourself in my shoes. 직역하면은 네 스스로를 내 신발 안에 넣어 봐봐봐. 우리 식으로 하면은 내 입장 대바라 니가 이런 뉘앙스가 된다는 거죠. 이래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설명 들으니까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곧바로 제 턴으로 짜서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다이얼로그 다시 한번 곁들여 들으시면서 확실하게 감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My turn first. 제 턴에 잘 들어보세요.
마, 내가 니 어떻게 낸디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할수 있노? 어?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니 자신을 둬봐봐봐봐. Put yourself 내 신발 안에다가. In my shoes. 너 자신을 둬봐. Put yourself 내 신발 안에다가. In my shoes. 합쳤을 때, Put yourself in my shoes. Put yourself in my shoes. 이렇게 오늘의 문장을 완성시켜봤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인지 궁금하시죠? 곧바로 다이얼로그 타임 가져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친구가 성질이 난게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묻는 거죠. Hey, dude, 야, 마. I don't understand why you're so mad at me. I don't understand why you are so mad at me. 난 네가 내인데 왜 그렇게 화가 나지? 난 도통 모르겠다. 야, 아이고야, 예. 네가 내인테 어해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봐. Think about what you've done to me. Think about what you have done to me. 내인데 했던 것들에 대해 해봐봐. How could you? How could you? 아우, 진짜. 이런 이야기 했어. 아우, 진짜. 어떻게 네가 내인데, 아우, 진짜. 막 이렇게 성질이 난 거예요. 그랬을 때, I know. 나도 알아. That's why I said I'm so sorry to you. That's why I said I'm so sorry to you. 그래서 내가 진짜 미안하다고 니한테 말했다, 아이가. 어? Put yourself in my shoes. 니도 내 입장 한번 대봐봐봐. 어? You would have totally done the same thing if you were me. 니도 내였으면은 진짜 똑같이 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이놈아야. 나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Put yourself in my shoes. 이런 식으로 다이얼로그를 한번 진지하고 심각하게 진행을 시켜봤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뭐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친구가 이해 못 해줄 때또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문장 계속 배워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내뱉기 전에 간단하게 pronunciation tip time, 발음 팁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put yourself까지를 한 덩어리로 잘라놨죠. 그리고 yourself를 발음하실 때 yourself라고만 발음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yourself 할때 뒷부분에 self로 끝나잖아요. f 사운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그죠? 절대로 입술이 닿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양입술이. 그래서 self 하실 때 윗니로 아래 입술을 살짝 떼고 self, self,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yourself, yourself 따라해보세요. yourself, yourself, look at yourself 이렇게 할 때. 니일좀 봐봐봐. Look at yourself. Self. 이렇게 하시고, put이랑 붙었을 때, put your가 put your hands up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put your가 put yourself도 맞고, put yourself, put yourself. 그 T 사운드랑 Y 사운드랑 붙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put yourself, put yourself. 요 연음 연습하시는 걸로 오늘 챙겨가시도록 제가 제안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 덩거리에서 in my shoes. 내 신발 안에라고 할 때, 정지사인 여러분이 강세가 안 들어간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그래서, in my shoes라고 하시기보다는, in my shoes, shoes. 복수니 깨네, shoes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shoes, shoes. 뱀 지나간 소리, z, shoes, in my shoes, in my shoes. my의 강세를 넣으시면은, in은 자연스럽게 강세가 안 들어가고 죽겠죠. 이렇게 챙겨가시면서, 여러분들은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세번 우리 한번 크게 같이 내뱉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가보겠습니다. 곧바로. 니 진짜 니도 아이고 니 야, 내가 미안하다 했잖아. 어쩔 수가 없었다고. 둬 봐봐 니 자신을. 어디다가요? 내 신발 안에다가. 둬 봐봐봐봐 니 자신을. 어디다가요? 내 신발 안에다가. One last time 마지막. 니 스스로 줘봐봐봐. 어따가요? 내 신발 안에다가. 그렇죠. 엑셀런트 여러분 잘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니 스스로를 줘봐봐. Put yourself 내 신발 안에. In my shoes. 합치면은 Put yourself in my shoes. Put yourself in my shoes. 우리 식으로 하면은 니도 내 입장에 한번 되어 봐라 정도의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됐던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현 한번 기동차게 배워봤습니다.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보내드리기 전에 before I say goodbye to you guys. 그 응용해서 말해보기에 두개 맹글어 놨던 거 같이 한번 우리 커버해보고 여러분 제가 보내드릴게요. Then I'll let you go. 여러분 일단은 첫 번째 거 내가 야야야야 다른 사람 이도 다른 사람 입장에 한번 대해봐봐. Put yourself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입장 하니깐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들 그러면 someone else라고 할수 있잖아요. Someone else, ELSE. 다른 사람의 신발이니깐에 someone else에다가 어퍼스를 붙이고 S 써서 someone else's shoes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으로 쭉 읽으면은 put yourself in someone else's shoes, put yourself in someone else's shoes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른 사람 입장이 되어 봐봐라. 두 번째는
뭐 어쩔 수 없이 뭐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했던 거를 친구가 막 분을 못 참고 막 이렇게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좀 이해가 되거든요. 야, 내 생각에 저 사람들 그랬어야만 했어. 그거 해야만 했어. 그래야만 했을 거야. 너도 한번 저 사람들 입장에 대해 봐봐라. 이렇게도 우리가 친구한테 이렇게 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일단은 첫 번째,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조동사가 have to가 있는데, have to가 있는데, 뭐뭐 해야만 했다라는 조동사는 had to가 있겠죠. 그거 활용하셔서 I think they had to do it. I think they had to do it.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만 했을 거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죠. Put yourself in their shoes. 그들의 신발 안에 넣어보는 거 있겠네. 그 사람들 입장이 되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Put yourself in their shoes. Put yourself in someone else's shoes. 이런 식으로 응용해 보십사.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제안을 해놔봤습니다. 요것도 꼭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스스로 응용해서 말해보기 또꼭 많이 해보시고요. 적용을 시켜보시고요. 복습도 꼭 해주시고, 우린 다음, 내일 강의에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쓰는 응용해서 말해보기가,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간단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되게 좀 이렇게 머리 많이 굴려서 제가, 뭐라고 할까, 좀 생각해낸 것들이거든요. 꼭 도움이 되실 거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고, 아, 나도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겠다. 저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도 꼭 한번 머리를 잘 굴려보세요. 아시겠죠? 욕 보셨습니다. 내일 뵐수 있도록 할게요.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